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어 수천 년 동안 흥망성쇠의 역사를 반복해온 이스탄불.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가 만나 다채로운 도시의 빛깔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여행자들의 발이 되어주는 트램. 저도 트램을 타고 시내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탄불을 여행할 때는 이 트램바이가 가장 유용하시다니. 1,500만 명에 달하는 이스탄불 인구에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까지 무려 2천만 명이 오가는 이스탄불의 거리. 혼을 쏙 빼놓는 건 터키 아이스크림, 돈두루마 장수입니다. 접점이었기 때문에 실크로드의 종착역이었고 모든 상인들이 여기 모여서 온 세계 진귀한 물품들을 팔았던 바로 그 시장입니다. 터키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그랜드 바자르. 진짜 얼마나 미로같이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저 뒤에도 다 지금 길이에요. 출입구가 20여 개나 되고 5천여 개의 상점들이 한데 모여 있어 길을 잃기 쉬운데요. 좀 헤매도 시장을 거닐며 물건을 구경하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 많은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스탄불. 저는 지하 궁전이라 불리는 한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스탄불은 안정적인 물 공급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많이 지었는데 이곳은 그중 가장 규모가 큰 예레바탄입니다. 지금은 물 저장고 역할 대신 관광 명소로 인기가 많은 지하 궁전. 전통 복장을 갖춰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게 하나의 코스. 저도 한번 입어봐야겠습니다. 난 술탄 한 번. 네? 술탄 한 번 기억했어요. 이쪽 코스 민나? 쉐이시. 가득이야. 이쪽 코스. 야, 이 옷이 멋진데요. 이게 아마 술탄의 왕비, 술탄아가 입던 옷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커, 너무 커. 어때요? 왕비 같아요? 쉐일레 기다샤. 우샤밭. 저도 멋진 의상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로마 제국 시대 지하 저수지에서 왕비가 되어 보았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한 남자. 또 다른 술탄이 나타났어요, 지금. 근데 진짜 술탄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숙달된 조교의 느낌으로 사진 포즈를 취하는 술탄. 전속 모델이야. 어때요? 술탄의 사랑받는 행복한 왕비 같나요?